어제 열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나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그 돈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 원의 일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전에 김용 씨가 징수 신빙성 문제 삼았는데 입장 변화 없으시죠? 남 변호사는 지난 2021년 2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사무실에 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빈손으로 온 김 전 부원장이 나갈 땐 회색 꽃무늬가 있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쇼핑백의 내용물에 대해 남 변호사는 2021년 1월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현금 1억 원 중 일부라는 걸 이후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그 돈이 428억 원의 일부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수많은 검찰 조사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라며 남 변호사의 증언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